애플사가 인도네시아에 제조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팀 쿡 CEO가 4월 17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난 후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국내 기업들과 협력하여 현지 콘텐츠를 늘리기를 희망했습니다. 쿡은 인도네시아의 부디 아리세티아디 통신부 장관과 아고스 구미왕 산업부 장관과 함께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능력은 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은 인도네시아에 제조시설이 없지만 2018년부터 앱 개발자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있으며 새로운 아카데미를 포함하면 총 비용이 9,9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아고스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애플이 인도네시아에 생산시설을 짓기로 결정하면 수출용 생산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talked about the president's desire to see manufacturing in the country, and it's something that we will look at. I think the investment ability in Indonesia is endless. I think that there's a lot of great places to invest, and we're investing. We believe in the country.